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노아 다육의 창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창 아이들은요, 또 모둠 세트가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 노아 다육에서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친환경 천연 칼슘 비료를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8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다육경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8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이렇게 두 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괜찮죠? 요 다육경은 천연 식물 추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요 아이를 독성도 없애주고요, 화학적인 잔류 농약 성분까지 분해하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8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이렇게 두 개가 가고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여기 한 개가 갑니다. 네. 오늘도 이쁜 또 창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렌지 에보니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오렌지 에보니. 가격은 15,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는 지금 이게 15cm 풀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4-5cm 되는 풀분에 들어있는 오렌지 에보니를 15,000원에 드리고요. 여기는 로시아입니다. 로시아. 아, 너무 멋있죠. 로시아. 라인이 아주 까만 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로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멋있답니다. 피멍기도 멋있고, 한엽도 멋있고, 예, 이런 아이 3만원에 드리고요. 또 요런 지젤도 있습니다. 지젤이 윤기가 반질반질한 이렇게 생긴 지젤,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 지젤이 있고요. 또 여기 니꼴 마리아입니다. 니꼴 마리아. 니꼴 마리아가 있고요. 예, 가격은 6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카리스마 좀 보세요. 손톱. 와, 엄청 멋있죠.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있고요. 니꼴 마리아 대품도 있습니다. 니꼴 마리아.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니꼴 마리아가 있고요. 이렇게 멋진 헬리아가 지금 두 개 남아 있습니다. 헬리아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가격도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3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엄청 좋고요. 지금 이게 사이즈가요, 20cm가 넘는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헬리아 3만원에 드립니다. 예, 완전 득템입니다. 이런 아이는. 예, 여기는 또 이런, 예, 레드 길바입니다. 레드 길바가 몸값이 좀 하는 아이입니다. 예, 3두짜리 레드 길바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예, 여기는 원종 슈퍼 클론입니다. 원종 슈퍼 클론. 요 아이는 1930이고요. 1930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예, 원종 슈퍼 클론이 이렇게 있고요. 와, 멋있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너무 멋있는데요. 예, 사이즈는 지금 이게 20cm 풀분에 들어있는 사이즈입니다. 예, 원종 슈크론 8만원에 드립니다. 네. 오, 여기는 무로랍이라는 아이인데 엄청 몸값이 거한 아이라고 하나요? 군생입니다. 머리가 엄청 많은, 예, 군생 아이 로랍이랍니다. 아도르가 한 개 있습니다. 아도르. 입장 노제트 통통한 아도르가 이렇게 한 개 있습니다. 여기는 또 사라보니 아이들이 있고요. 10,000원짜리입니다. 사라보니. 이렇게 사라보니가 있고요. 10,000원입니다. 네. 여기 로즈베이가 있고요. 로즈베이. 얼굴이 쌍두로 돼 있는 로즈베이도 있고, 이렇게 외두로 돼 있는 로즈베이가 있고, 가격은 10,000원씩입니다. 여기 로케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로케. 로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여기 로케는 10,000원씩이고요. 풍금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풍금. 예, 풍금 너무 이쁘죠. 색깔 너무 이쁜데요. 예. 풍금이 있고요. 이렇게 풍금은 지금 현재 7개 남아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또 여기 린드시아나가 있습니다. 린드시아나. 백분 보사시 바르고 있는 린드시아나. 이렇게 있습니다. 백분 너무 멋있죠. 네, 핑크톤으로, 살짝 핑크톤에 물이 백분 사이에서 숨어져 있는데 너무 멋있는데요. 네. 린드시아나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이런,
너무 멋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예, 이름이 아 있네요 여기 네드 길바입니다. 네드 길바. 네드 길바는 가격표는 없네요. 가격표는 네드 길바가 있고요. 와 너무 멋있는데 네드 길바. 네드 길바는 조금 몸값이 합니다. 예. 네드 길바가 있고 프랭크가 있습니다. 프랭크. 프랭크 15,000원입니다. 와 프랭크가 너무 멋있는데요. 입장 로제트가 통통합니다. 오 너무 멋있는데 프랭크는 진짜 예, 하나쯤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어, 속에서 올라오는 녹빛은 또 연두빛은 너무 멋있는데요. 또 맑은 톤으로 프랭크가 있고요. 어, 15,000원입니다. 프랭크 15,000원짜리고요. 예, 지금 10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10cm 풀분입니다. 여기는 젤라또인데요. 엄청 멋있죠? 젤라또. 젤라또가 이렇게 색깔이 진짜 너무 환상입니다. 이렇게. 오, 너무 잘생겼습니다. 젤라또가. 젤라또가 있고요. 어, 칸자르가 있습니다. 칸자르. 어, 명품 피디를 하는 칸자르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칸자르만 볼 때마다 진짜 환상입니다. 여기 입장 로제트를 싹 끌어 모으고 있는 이 칸자르. 너무 멋있죠. 이게 싹 모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입장 로제트도 엄청 통통합니다. 또 물도 이쁘게 들어있고, 너무 이쁜데요. 이 칸자르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입장을 싹 끌어 모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 칸자르 수량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런 또 멋있는 또 제이드 스타가, 환엽 제이드 스타가 또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너무 멋있는 환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이드 스타는 이렇게 환엽이 있는가 하면 약간 새엽이 있는데 이 아이는 다 환엽이네요. 너무 멋있는데요. 사이즈는 지금 이게 12cm 풀분에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2cm 풀분입니다. 예. 환엽진 제이드 스타. 여기 수량은 이 정도 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예. 다 환엽이고 멋있습니다. 예. 다 이렇게 환엽지고요. 너무 멋있죠. 요런 아이,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들인데, 예. 아주 가격이 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요런 아이들을 엄청 고하게 데려왔답니다. 예. 제이드 스타. 요번 기회에 품어보시고요. 오, 여기는 또 샴페인이 이렇게 있네요.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꽃감처럼 멋있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샴페인이고요. 백분을 지금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예, 백분 묵으면 묵을수록 백분이 올라오는 아이고요. 입장 로제트가 또 선을 선명하게 그려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살짝 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백분도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는 화이트 샴페인을 오늘 가격을 6,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화이트 샴페인 6,000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고요. 예, 6,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큼직한 샴페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큼직한 샴페인을 가격을 10,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이 아이는 살짝 선이 들어왔습니다. 선이 멋지게 들어와 있는 예, 샴페인. 이 아이들은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가 14cm 풀분에, 여기 이 아이들은 14cm 풀분에 들어있는데요. 사이즈는 한 15, 6cm 나옵니다. 예, 15, 6cm 나오는 큼직한 사이즈 10,000원이고요. 8cm 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제시가 있습니다. 제시는 또 이렇게 빨간 모습이 매력있는 제시입니다. 예, 약간은 이렇게 또 루밍처럼 빨간색인데요. 엄청 멋있죠? 예, 일렉트라처럼 아주 빨간색을 하고 있는 제시입니다. 가격 10,000원이고요. 엄청 빨가가지고요. 완전 피색깔이죠. 완전 피색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빨간 아이들은 여름에 예, 또 물을 너무 심하게 주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예, 여름에는 물을 좀 아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시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네드 초이스입니다. 네드 초이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네드 초이스가 있고요. 예, 저도 여기서 하나 데려갔는데 너무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예, 네드 초이스. 여기 수량은 이 정도 있고요. 네, 가격은 3만원에 해드립니다. 3만원.
원래는 5만원인데요. 3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수량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원종 크리스마스입니다. 원종 크리스마스. 네, 사이즈 큼직한 원종 크리스마스가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한 13cm 나오는 원종 크리스마스고요. 15,000원입니다. 네. 네, 여기는 또 요 아이가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요 아이 빌게이츠고요. 한 개 남아 있습니다. 3두짜리고요. 네, 얼굴 3두짜리 빌게이츠 한 개 남아 있습니다. 네, 가격은 6만원짜리입니다. 여기 또 이런 아이가 있고요. 네디아입니다. 네디아. 네디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입장 노제트 너무너무 멋있죠. 통통하고요. 너무 멋있는데요. 예, 손톱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네디아. 네디아는 지금 수량이 3개 남아 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또 요런 또 원종 레드길바가, 군생으로 된 레드길바가 있습니다. 예, 얼굴은 한 둘, 넷, 다섯, 5두 이상으로 돼 있고요. 여기도. 와, 여기는 7두네요. 여기는 7두. 레드길바고요. 가격은 군생입니다. 예, 레드길바 군생. 가격은 5만원 해드립니다. 예, 두 개 있습니다. 네, 원종 에보니 슈크를 오늘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게 나이는 아주 빨간 나이는 그리고 있는 게요. 너무너무 잘생겼죠. 예, 지금 이게 지금 8cm 화분인데요. 이 정도입니다. 8cm 화분에 이 정도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가격은 3,000원에 하나에 3,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초보님들 예, 가격 부담 없이 하나쯤 데려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 에보니 슈쿨이고요. 3,000원에 드립니다. 예,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수량은 이 정도 있고요. 가격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모듬 세트를 이렇게 또 준비를 6세트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착하게, 예, 가격 착하게 아주 엄청 멋있는 아이들을 가격 착하게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또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6번까지. 예, 찜이 늦으시면 없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는 예, 한 20cm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예, 거의 20cm 나오는 이런 칼리오페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칼리오페.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칼리오페. 손톱도 휘었습니다. 와. 예, 손톱 변이가 있는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안 칼진 손톱을 하고 있는 예, 칼리오페고요. 입장 노제트 통통한 거 보이시죠? 너무너무 멋있고요. 예, 이렇게 큼직한 칼리오페 한 개 있고요. 예, 너무 멋있죠. 통통한 입장 노제트. 이렇게 뒷 입장은 또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이렇게 져 있는 멋진 칼리오페 한 개 있고요. 또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한 개 있습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예, 한 14-15cm 나오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한 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원종 슈크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슈크리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 해서 5만원 해드립니다. 택배비 무료고요. 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세트당 45,0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택배비 빼면. 예, 이렇게 세 개가 하나 값도 안 되겠죠. 칼리오페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예, 5만원 해드립니다. 1번 5만원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아이도 이렇게 멋진 야생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아주 입장 노제트가 통통한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한 개 들어 있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10 사이즈가 한 17 나옵니다. 17cm 나오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 한 개 있고요. 또 요런 아이가 있네요. 멋있죠. 이 아이 헬리오스라는 아이인데요. 이 헬리오스는 이 손톱 예술입니다.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헬리오스가 한 개 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고요. 층도 촘촘하고 높습니다. 아주 무거워가지고 아주 짱짱합니다. 단단하고. 예,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요. 또 여기는 마왕이 한 개 있습니다. 와, 멋있는 마왕입니다. 통통한 노제트가 너무 멋있고요.
우와. 예. 네. 한엽지구, 한엽도 좋죠. 오, 너무 멋있는데요, 이 아이. 네,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네, 3번은 또 한엽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아이도. 와, 너무 잘생겼습니다. 한엽 야생 마리아가 한 개 있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18cm 화분에 꽉 차 있습니다. 넘쳤습니다. 18cm 화분에 넘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친 모습이고요. 오, 층도 촘촘하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입니다. 한엽 야생 마리아 한 개 있고요. 또 여기는 원종 에보니 슈퍼 콜론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쿠리. 이 아이도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가, 예, 사이즈가 한 13 나옵니다. 12, 3cm 나옵니다. 예,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요. 또 여기, 슈가 파우더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슈가 파우더. 예, 입장도 한엽지구. 슈가 파우더는 이 속에서부터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몸값도 고한 아이입니다. 슈가 파우더. 요게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아이고요. 사이즈가 지금 한 15cm 나옵니다. 15cm.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5번, 3번, 5만원입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아이도, 와, 이렇게 쌍두짜리 슈가 파우더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이 쌍두입니다. 와, 멋있는데요, 이 아이. 네, 슈가 파우더 한 개 있고요. 또, 연꽃 마리아라고 합니다. 와, 한엽지구 너무 멋있는데, 이 아이도. 연꽃 마리아. 층도 촘촘하고요. 이 아이는 화분이 작습니다, 지금. 큰 화분을 옮겨주면 금방 대품이 될 것 같습니다. 한엽지구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예. 연꽃 마리아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한 개 있고요. 지금 이 풀분 포트는 12.5cm 풀분 포트에 들어가 있는 연꽃 마리아인데요.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예, 화분을 옮겨주면 금방 큰 대품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멋진 아이가 한 개 있고요. 이 아이가 1930입니다. 아주 까맣게 진한 까만색을 내고 있는 1930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짜장면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죠? 이렇게 멋진 아이가 한 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이 슈가 파우더 한 개 값도 안 되는 가격에, 네, 5만 원에 드립니다. 4번 아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와, 호주 핑크라고 합니다. 네, 호주 핑크. 오, 너무 멋있는데요, 호주 핑크. 층도 촘촘하고요. 18cm 풀분에 넘쳤습니다. 네, 18cm 풀분에 넘친. 네, 이렇게 호주 핑크 대품이 한 개 있고요. 오, 멋있죠. 네,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 또 네드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드 마리아. 와, 네드 마리아도 엄청 색깔도 이쁘고 너무 멋있죠. 빨간 나이 라인을 하고 있는 레드 마리아. 사이즈는 한 12cm 나옵니다. 레드 마리아 한 개 있고요. 또 맑은 에보니가 한 개 있습니다. 맑은 에보니. 오, 맑은 톤의 에보니가 너무 멋있는데요. 입장 로제트도 싹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치켜 올려 가지고 너무 멋있는 피를 하고 있는 맑은 에보니라고 합니다. 맑은 에보니 입장 로제트를 싹 끌어모으고 있는 게 너무 멋있죠, 피리. 예, 이런 아이가 한 개 있고요. 예, 호주 핑크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세 개가, 예, 이렇게 갑니다. 5만 원이고요. 6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마지막 번호. 야생, 멕시코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세, 얼굴 3두짜리고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아이. 예, 이렇게 멋있는 삐리. 속엔 또 근육질이 보이고요.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 아이가 한 개 있고요. 네, 18cm 풀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바깥에 꽉 차 있죠. 네, 사이즈가 지금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있고요. 여기 맑은 에보니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와, 맑은 톤의 에보니가 너무 멋있는. 또 물도 살짝 핑크 톤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너무 멋있는데요, 이 아이. 네, 입장 로제트를 싹 끌어모아서, 네, 명품 피를 하고 있는 이런 맑은 에보니 한 개 있고요. 또 피멍 한엽 마리아라고 합니다. 한엽진 모습 너무 멋있고요. 층도 아주 촘촘합니다. 네, 이렇게 또 피멍기도 들어가 있고.
와, 삘이 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 12.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넘쳤죠, 약간. 예, 이렇게 3개 한 세트입니다. 6번 아이도 3개 한 세트고요. 5만원 애들입니다. 예, 이렇게 예,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음에 드신 아가들을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요 아이는 기비입니다. 기비. 몸값 거한 기비입니다. 예, 오늘 기비를 아주 착한 가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예, 요 아이 기비 아주 대품이고요. 예, 중품 이상입니다. 대품입니다. 이렇게 층도 엄청 촘촘하죠. 예, 대품이고요.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예, 사이즈가 지금, 18cm 화분에 꽉 차 있는 이런 아이고요. 18cm 화분에 꽉 차 있죠. 예, 이렇게 큰 대품이고요. 이 아이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오늘 착한 가격에 내놓으셨습니다. 예, 삘이 너무 멋있죠. 예, 이렇게 싹 입을 끌어 모은 이 명품 삘 너무너무 멋있고요. 손톱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기비를 오늘 가격을 25만원에 해드립니다. 또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와, 멋있죠, 이 아이. 곰 마리아입니다. 1세대 곰 마리아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은 큼직한 사이즈고 입장 노제트도 한엽지고요. 1세대 곰 마리아입니다. 엄청 멋지죠? 네. 이렇게 멋있고 사이즈 좋은 아이를 오늘 특가로 10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23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cm.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 10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홍도입니다. 홍도. 네, 와, 자줏빛 색깔 진짜 오묘하죠. 와, 진한 자줏빛을 내고 있는 홍도고요. 이 아이를 오늘 7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7만원 한엽지고 입장 노제트도 엄청 멋지죠. 잠깐만요. 지금 사이즈를 재봐드릴게요. 홍도 사이즈는 한 11cm 나옵니다. 12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 가격을 7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7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아, 이쁘죠? 멋있죠? 색깔이 참 진한 아주 자줏빛이라서요. 완전 약간은 검붉은 색이 나는 그런 색입니다. 예, 7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호주 마리아입니다. 1세대 호주 마리아인데요. 예, 가격을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7만원으로 예,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호주 마리아입니다. 1세대 호주 마리아고요. 이렇게 멋있답니다. 자구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는 이렇게 예, 호주 마리아. 1세대 호주 마리아고요. 예, 어이, 시끄럽죠. 사이즈가 19cm 나옵니다. 한 19cm, 18cm 나오는 예, 이렇게 큼직한 호주 마리아, 1세대 호주 마리아를 오늘 7만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